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렇게 사랑에 울고 또 웃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SNS에서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바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남들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것, 성공을 추구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 사랑받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열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평생 추구하는 가치라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힐러 해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떠올렸을 때 아마 개인마다 어떤 조건들이 생각날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어야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모습이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어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자마다 어쩌면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건이 붙는 게좀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끝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걸까요? 대체 우리가 찾는 그 사랑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자 하는 그 욕구는 아주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욕구이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타인의 사랑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우리의 부모님을 시작으로 친구들, 선생님, 연인, 가족 등등으로 계속 그 대상은 확대되어 가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시절, 우리를 보호해주던 부모님은 우리에게 마치 신과도 같은 존재였고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주는 사랑은 우리에게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아주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결국 이 결핍감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타인에게 외부에서 사랑을 채우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열망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부모님이 보여준 그 사랑의 본보기는 우리에게 에너지로 그대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인 정의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타인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것을 투영해서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그리고 이 결핍감의 이면에는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내면 아이가 존재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두려워하는 내면 아이의 가슴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내면 아이는 끝없이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사랑받으려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저 역시 진짜 오랜 시간 아주 끈질기게 이렇게 생각해 왔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부모님 탓으로 돌려야 될까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깊이 떠올리지 않아도 잠시만 생각해 봐도 부모님 역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하면 열악했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란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결국 부모님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니까 그래도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 누구보다도 혹독하게
때를 들이밀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는 조건을 들이밀고 자신을 끝없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비판하고 혐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외모를 가꾸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과도 굉장히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고 당연히 자신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맺는 대부분의 관계는 조건적인 사랑이죠. 근데 이렇게 원하는 행동을 해주어야 나는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면 이렇게 조건이 들어간다면 행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라면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많은 환상을 심어주죠. 매스미디어는 특히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받는 것은 이런 것이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가치 있다라는 이런 환상을 주입해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에고의 환상입니다. 많은 책과 많은 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우리의 본성은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한다. 저도 예전에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가슴으로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결국 제 안에 이렇게 켜켜이 쌓인 그 해묵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비워내고 내면 아이들을 통합하고 자기 사랑을 연습하면서 아 이것이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사랑의 결핍감을 안겨준 그 기억과 상처들은 어쩌면 내가 사랑을 배우기 위한 여정으로 나아가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여정에서 나에게 상처 주고 또 결핍감을 안겨준 부모님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존재일지 모릅니다. 물론 저 역시 거부받고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받고 또 비난받고 등등의 이렇게 사랑이 좌절된 많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또 마음을 탐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 이것이 진실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의 결핍이 클수록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는 더 깊다고 생각하고요. 우주는 그 자체로 사랑이죠. 우주에는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우리는 그 우주의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근원과 단 한순간도 연결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연결이 끊어졌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조차 없겠죠. 결국 사랑은 외부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충만하고 또 우리의 내면에 가득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대로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던 그 기억들로 인해 생긴 결핍감, 또 상처, 감정, 또 이로 인한 여러 부정성들에 이것이 가려져 있어서 끼지 못하는 것뿐이죠. 결국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외부에서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충만한 여러분들 내면에 가득한 그 사랑을 느끼는 여정을 향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이 되면 당연히 외부에서 경험하는 것도 사랑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 여러분이 사랑이 되면 그토록 원하던 외부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물론 에고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근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애고를 안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결국 끝없이 조건 지어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이 되고 또 그 사랑을 외부와 조건 없이 나눌 수 있게 된다면 그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결국 정말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그 이상으로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기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미 존재 자체로 사랑인 나 자신을 만나는 여정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빛나면 삶이 빛납니다. 내 안의 별을 밝히세요.